다음 시청청음 스케일 듣기 해보자. 상행. 식스음을 잘 들어야 돼. 아, 도리안. 그지? 자, 에올리안과 도리안의 차이는 식스음이 플랫이냐 내추럴이냐의 차이인데, 내추럴일 경우 도리안이지. 그래서 여섯 번째 음이 밝게 들리면 도리안이고 어둡게 들리면 에올리안이야. 자, 한번 에올리안이랑 들어보자. 뭔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 자, 그 다음. 잘했어.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뭘 할 거냐면, 어프로치 노트 듣는 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어프로치를 지금은 두 음을 갖고 있는데 삼화음에다가 어프로치 듣는 걸 할 거야. 실제 버클리 이어 트레이닝 오디션에서 할 때는 이런 것들 응용해서 많이 해. 스케일을 이제 꼬는 것도 할 거고, 그것도 준비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이게 오디션에서 나오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스케일만 기본적으로 상행만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얘는 딱 들었을 때 얘가 아 에일리언 도 솔레 도 솔레 데 파
처음에는 분명히 교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걸 따라치겠지? 그다음에 또 따라치겠지? 그다음에 또 따라치고 또 따라치고. 근데 자 항상 이런 식으로 또 알고 이런 식으로만 알고 갔다가는 교수가 개팍한 것이 교수가 와가지고 또 자 이것 따라 해봐. 그래서 그러면은 한참을 이제 찾겠지 니가. 아닌데 다시요 다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는 사마음의 어프로치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한번 쳐볼까? 한음이 틀렸네. 트라이어드에서 하행으로 갔는데 5음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레졸루션 3음 하객 노트는 3음 노트로 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지 인다이렉트 레졸루션이니까 E가 하객 노트인데 아래 위 크로매틱으로 훈련들을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자. 네. 동영상 보고 복습을 해. 네.